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계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줄을 서 계신가요? 무슨 일이죠?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줄이 꽤 길어요. 시간입니다. 네. 왜 갑자기 여기 줄을 서셨을까요? 아, 크리스마스 선물? 무료로 뭘 드린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도 줄을 서볼까요? 줄을 서시오, 뭐 이런 거예요? 네. 아, 책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헌법? 헌법 책을 주는 겁니까? 뭔가요?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어떤 건지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오마이TV인데요. 아, 저희 상무님. 아, 상무님. 커뮤니케이션 부스라는 출판사고요. 네네. 커뮤니케이션 부스라는 출판사고요. 네. 그러니까 요새 시기가 시절이니만큼 네. 지금처럼 헌법을 반드시 읽어야 할 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책이 있어서 네. 마침 있어서 책을 갖고 와서 증정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네. 500부 아, 갖고 왔고요. 500부요? 네. 지금 2시부터. 금방, 그러니까 줄이. 지난주에도 길어요. 했었는데, 네. 한 10분 걸렸습니다. 10분? 10분 만에 완판. 지난주에도 500부. 예. 예. 500부. 오늘도? 네. 500부. 네. 이렇게 많은 그 시민들인데 굉장히 많이 나와 계세요. 10분. 오늘은 한 몇 분? 오늘도 한 10분 정도. 날씨가 좋아서 10분이나 15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헌법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이게 보실 때 네. 이번 시민들의 촛불 집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야 네. 정말 우리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구나, 할 땐 하는구나, 아,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할 때 네, 하는구나. 정말 할 땐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헌법 1조 1항부터 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헌법을 지금 구경하고 계신데 한번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짝 펼쳐보고 지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거 저희가 이 책을 만들 때부터 헌법조항이 딱딱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넣은 책이에요.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한민국 역사와 뭐 예, 예. 풍경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말 좋은 책이네요. 네. 좋은 책이네요. 예,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책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조항이고요. 예, 예. 뒤에 보면은 저희 기획위원들께서 네. 기획을 하신 게 있는데 네. 혹시 김제동 씨가 이 책을 보고 헌법 공부를 한 건 아닐까? 아, 그분은 아마 다른 소책자였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 책이 좀 나온 지 오래됐긴 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이석태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예. 기획위원으로 네. 젊으실 때 모습이 네. 있네요. 젊을 때. 예. 젊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석태 위원장님.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네. 했는지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합시다. 위헌 법률을 사례로 제시합니다. 현행 헌법의 제정 취지를 설명합시다. 그렇네요. 여러 가지. 그리고 사진의 현장감으로 보완합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기타 등등. 네, 여기 뭐 뒤에 보면 또 있네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줄을 쓸 이유가 충분히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나오시나 아니면 오늘도 끝인가요? 일단 오늘까지 하고요. 네. 헌재의 판결을 봐서 또 나올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헌재 판결을 네. 보시겠군요. 네. 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줄을 서 계시는데요. 2시부터 증정을 한다고 써놨는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줄을 서 계세요. 네. 이 시민들이 네. 아, 그렇죠. 네. 시민들이 이 책을 읽고 무엇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네. 간단하고 굵게 네. 내가 주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추운 데 네, 고생하십시오. 네. 커뮤니케이션 북스의 네. 사장님이신가요? 아, 저 상무입니다. 상무. 네. 상무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